알겠습니다. 박순철 남부지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우리 존경한 유상범 의원님 아까 뭐 제 원래 질의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인데 정부 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김박 이렇게 실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확인했어요? 이분들 우리 당의 현역 의원들이거나 의원이셨던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우리 당 관계자가 아니라고 그럽니다. 확인하셨습니까?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예, 본인들은 아니시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. 박순철 남부지검장님은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그 김종민 의원 질문에 별 내용이 없는데 잘 모른다는 얘기네요 지금? 어떤? 남부의 검사장으로 부임한 지가 지금 언제예요? 8월 달이잖아요. 지금 10월 지금 언제예요? 지금 10월 하순 가는데 지금 내용을 잘 몰라요? 아니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현안이라 잘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런 취지입니까? 이걸 법무부가 그래 감찰해야지만이 지금 부임된 지가 3개월이나 됐는데 지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지금? 지금 어느 분야 검사들 술자리 관련된 거는 지금 이번 김봉현 폭로로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까? 네 그렇습니다. 야당 유력 정치인 관련된 거는 진작부터 알았다 이런 얘기죠? 그거는 제가 부임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. 송상현 전 지검장은 검사 술자리 관련 내용은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주장하죠?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당시의 수사팀은 역시 그러한 수사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? 김봉현으로부터 그런 진술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?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김봉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조사할 때 거의 됐어요. 그만둬요. 그럼. PPT. 별 내용 안 나. 우리 박순철 검사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예.